안녕하세요. 메디터 코치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강 작가님 한강 관련주 차고 넘친다 입니다. 자,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 자, 오늘은 예스24 빼고는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테마가 아주 세게 움직일 때는 한 번 이렇게 휘청이어서 속가내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관련주들이 왜 엮여 있는지를 일단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지금 우리 그 교보문고는 오프라인이고 뭐 교보문고도 인터넷 교보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한 서점으로 치면은 예스24, 그 다음에 알라딘, 그리고 인터넷 교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스24에서 1위부터 5위가 일단 다 이 한강 작가님입니다. 원래 10위까지도 다 한강 작가님이었는데 오늘 저 9위에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코리아 마켓 트렌드라고. 그래서 9위에 하나 들어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한강 작가님이 원래 시인으로 데뷔했다가 그 다음 해에 소설가로 데뷔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데뷔했을 때는 다 시집이 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소설이 나오는데 세 개의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문학동네. 자, 문학동네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아예 그 한강 작가님이 출판한 적이 없는 출판사는 홍보할 게 없고 홍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노벨 문학상을 걸어놓고 예전에 역대 노벨 문학상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전자책 같은 밀리어 서재 같은 전자책 회사라든가 민음사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동네는 자기네에서 출간한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벨위원회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초에 있었던 거. 이 인터뷰 뒤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다 피하셨어요. 아버님만 인터뷰하셨고. 여기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인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길 바랍니다라는 거를 딱 캐치한 거죠. 이 멘트를 했는데 마침 작별하지 않는다를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를 먼저 읽어라. 그래서 문학동네 출판사는 이렇게 서비스 점검은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점검인지 폭주에서 서비스 점검인지 모르겠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동네에서는 인터뷰를 따서 홍보를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시집이 나왔을 때 처음에 시집을 했던 문학과 지성입니다. 줄여서 문지라고 하죠. 문학과 지성에서는 이런 최초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노랑무늬 영원, 내 여자의 열매, 여수의 사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집을 포함하여 초창기 소설, 여기를 문지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지성, 또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회사는 창비입니다. 창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곳에서 출간을, 아, 여기 문학과 지성에서 나온 그 책들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작가 비평이죠. 창작가 비평, 줄여서 창비라고 하는데 창비에서 이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사실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는 건 창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찾아오지 않는다를 이 그 인터뷰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문학동네에서는 그걸 밀고 있는 것이고 봐라, 한강 작가님이 직접 우리 걸 꽂아서 얘기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창비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거를 출간했으니 자, 우리 거를 봐라. 뭐 어쨌든 3사가 다 좋죠. 지금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 문학동네는 한강 작가님이 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출판사, 아까 전에 우리 서점주들이 갖고 있고 출판사는 뭐 삼성 출판사라든가 이런 지금 이 출판사랑 연관 없는 것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스24 같은 서점주가 가고 있지만 이 출판업계들, 출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쁘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님이 계신 여기서 바로 인터뷰가 다 이루어진. 자, 이거 뭐 주식 매매도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매매를 이런 데서 앉아서 한다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자리랑 새소리만 들리고 여기서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버님이 여기서 집필하시고 아버님도 소설가시고 여기서 인터뷰를 하셨죠. 그 뭐 우리 딸 거는 전부 다 좋은 작품이다. 뭐 지금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전치할 수 있겠느냐. 이 인터뷰 다 여기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배들도 양성을 하시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출판업계가
이번에 조금 바람이 불어서 좀 괜찮아지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출판회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일단 1946년부터 2023년까지 신간 발행 종수, 그러니까 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 형태의 출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발행 종수 총수가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였는데 다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보면은 2.8%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간 발행 종수입니다. 종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전년에 61,181종이었는데 2023년에 62,865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발행 종수는 늘었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발행 부수. 발행 부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냐면 종이책이기 때문에. 이게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하던 시절에는 거의 3만 부가량으로 치솟았죠, 연.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거의 반 토막이 났죠. 3분의 1 토막 났네요. 연간 만 부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신간 발행 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류는 늘었는데 전체 부수가 줄어버리는, 2022년에 비해서도 3.7% 감소하고요. 네, 발행 부수는 이게 그래서 종이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쩔 수가 없겠죠. 책을 종이책을 안 읽고 전자책을 읽고 이러니까. 출판사 수는 많이 늘었네요. 46년부터 23년까지 거의 그 80년, 70년 70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으니 9만 개 육박하네요. 네, 정확한 수치는 7만 9천 개 정도로 2022년에 대비해서도 5.1% 늘었습니다. 자, 출판사 숫자는 늘고 있고요. 자, 출판업계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숫자는 늘었습니다. 실제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정가. 뭐 이것도 말이 많죠. 뭐 도서 정가제를 해야 되느니 책값이 제대로 못 받느니. 책값이 미미하지만 오르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2014년부터 10년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 권당 평균 가격이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2022년에 17,869원이었는데 2023년에 18,633원으로 4.3% 올랐습니다. 뭐 이게 또 출판업계 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년 내 최고 가격이다. 자, 도서 종수, 번역 도서 종수입니다. 외국 책들이죠. 외국 책들이 번역돼서 오는 종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2022년도 대비하면 2.3% 일단 늘었고요. 번역 도서 종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조금 다 모든 산업이 그랬죠. 자, 그래서 단행본 출간하는 이 출판사들의 매출액이 쫙 나와 있는데 21개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문학동네 그리고 창비, 창작가 비평이죠. 그다음에 문학과 지성은 보이지가 않고요. 아까 전에 말한 민음사, 여기서 라이브를 진행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3명을 예상했는데 다 틀리고 한강 작가님 받아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해외 저기 팀 말고 국내 팀을 모시자 이러면서 마무리됐고 조회수가 한 3-40만 찍혔습니다. 그 영상이. 민음사도 뭐 역대 그 노벨상 수상한 작품들을 많이 여기서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 한강 작가님이 민음사를 통해서 낸 작품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자, 문학동네 2.5% 줄었고 창비도 12.6% 매출액이 줄었네요.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내신 부분이니까 좀 오를까 싶은데 영업이 보겠습니다. 문학동네 -44점이 나 버렸네요. 창비 -38점이에요. 민음사는 38점이 올랐어요. 자, 근데 지금 창비랑 문학동네 이 지금 작가님이 내신 출판사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게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죠? 예림당은 뭐 무려 90% 났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이 안 좋아요. 이익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서점을 보겠습니다. 서점. 이게 지금까지 본 건 출판사고 이거 서점. 서점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얘네가 3대죠. 얘네가 3대고 교보문고는 매출액이 8.3% 늘었는데 예스24는 -0.1, 알라딘은 0.8 정도네요. 영품문고 리브로가 있는데 위에 3개가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알라딘이 오히려 영업이익 크기가 큽니다. 지금 교보문고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네요, 지금. 오히려 영업이익은 알라딘하고 예스24가 플러스입니다. 자, 교보문고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 마진이 안 좋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적자 상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죠. 새로운 아까 전자책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네이버 웹툰도 있고 리디, 키다리 스튜디오 짝 있고요.
여기 이제 밀리의 서재 이런 거 나오죠. 문피아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3.4% 늘어있는 상태고 네이버 앱툰도 37.4% 늘었고 이런 전자책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이 플랫폼이 바뀌었죠. 자, 영업이익입니다. 네이버 앱툰 증감률 0%고 밀리의 서재가 아주 좋습니다. 149.6. 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다 적자 유지라던가 -95.4인데 자, 여기서 수치상으로 밀리의 서재가 월등하죠. 자, 밀리의 서재 영업이익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149.6% 성장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괜찮다. 자, 이제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점주죠. 서점주에서 아까 예스24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1등인데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자, 예스24가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강세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한세예스24홀딩스는 요 예스24의 지주회사입니다. 자, 또 가볼까요? 이 두 개가 대장주였고 자, 다산네트워크스는 이제 창작가 비평 관련주입니다. 아까 창작가 비평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를 출간했다고 했잖아요. 그 창비라는 회사의 물류를 맡고 있는 회사를 다산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창비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의 서재죠. 아까 그 저기 전자책 플랫폼 관련주 중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탁월했던 그렇죠? 이 회사가 밀리의 서재가 전자책 회사로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가 조금 이번에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적은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다산네트워크랑 같이 묶어서 창비 관련주입니다. 창비랑 컨텐츠 종합 그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지금 이 한강 작가님 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창비에서 출간했던 다른 작품을 지금 컨텐츠 공급을 해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자, 맥스트는 자회사에서 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를 엮였는데 예, 밑에 부분에서 아주 뭐 강하게 튀어오르진 않고 지금 약간 흐름이 좀 주저앉아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강한 흐름이 나와야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회사들도 가고 있죠. 자, 무린페이퍼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백상지도 쓰이고 아태지도 쓰이는데 지금 종이회사들도 난리가 났대요. 지금 종이가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150만 부 이렇게 가면은 백상지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린페이퍼, 무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소설에서 지금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흰에서 필요한 백상지를 무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한데 세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제지로. 지금 요 investing.com에서는 외국 사이트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세한데 세하도 상한가에 진입했었죠. 한국제지도 지금 한강 작가님의 그 요 책 출판된 책의 요 주요 납품 업체입니다. 백상지 납품 업체로 엮여 있고요. 한국제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제지에 여기 아예 써져 있네요. 자, 이제 2위 하는 작품이죠, 지금. 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죠. 소년이 온다랑 채식주의자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여기 채식주의자 거를 여기에 지금 마카롱이라는, 여기 마카롱을 아예 그려놨죠. 마카롱처럼 아주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채식주의자에 쓰였다는 거를 여기다 아예 저기다 박아놨죠. 그렇죠? 마카롱을 썼다. 저 마카롱 종이 저기다 쓴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제지 거죠. 아까 세아라고 붙어 있던 거. 그리고 한솔제지 씨의 백상지 중에 클라우드. 이게 지금 그 저기 한강 작가님 작품에 쓰였습니다. 책에 한솔제지의 클라우드가 쓰였다.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거죠. 북이오. 북이오가 아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북이오를 갖고 있는 회사고 요게 리디북스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아직 한강 작가님께 안 깔려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북이오에서 요 토론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토론의 활성화 뭐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밀리의 서재랑 북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뭐 깔려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창비랑 계약을 한 밀리의 서재라던가 여기서 이제 토론 현장에서 토론이 일어나서 활성화될 거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전자책 관련주가 엮여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한강의 모습입니다. 캐논 카메라로 찍은 건데 달빛 무지개 분수쇼죠. 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이름도 한강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주중에는 한강 관련주를 매매하고 주말에는 한강 가서 한강 책을 읽읍시다.